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지식에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차 전지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2차 전지주의 질주가 무섭습니다. 뭐 올해도 뭐 거의 주도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 먼저 수익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수 대비 좀 압도적인 초과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지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8.6% 상승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15.9% 상승하면서 코스닥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네. 역시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2차전지가 대거 퍼진 데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시총 상위 46개 한 달 평균치만 24%에 해당합니다. 네. 이 중에는 뭐 70% 넘게 수익 나는 종목도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상승률 이르는 최근에 이 광물 관련돼서 압도적인 그런 그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116% 수익이 났고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74%, 나노신소재 72%, 이렇게 상승률 상위 세 종목을 말씀드렸고, 하락률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장비단에서 대보마그네틱이 뭐 소위 말하는 그 이상익 사장의 뭐 지분 매도 관련된 이슈,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장비 관련돼서는 PNT가 -2%. 그다음에 삼화 알미늄은 본업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좀 차익 실현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는 2차 전지가 장비단, 소재단, 셀단에서 모두 좀 좋았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이렇게 보면 2차 전지가 뭐 코스닥 수익률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자, 그러면 업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전기차 판매량인데요. 뭐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판매량을 견조합니다. 실제 1월달 전체 자동차 판매량도 늘었는데 요 전기차에 관련된 데이터가 아직 완전히 집계가 안 돼서 그건 또 한 달 뒤에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12월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전체 YOY 작년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129만 2486대고요. 여기서 순수 전기차는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도 올해 예상하는 거는 전년 대비 33% 증가. 이 수치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데요. 890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약 900기가와트시에 달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59% 이상 팔렸고 12만 대 이상 팔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64만 대가 팔렸고요. 유럽이 40만 대. 예, 1월 달 데이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 1월 달에 미국이 아까 한 8만 9천 대 정도, 8만 한 900대 정도가 나왔고요. 네. 1월 달 중국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5.4% 감소했고요. 중국은 역시나 이 보조금 관련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이슈가 있고요. 독일이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독일은 점유율은 15%대로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31% 감소했는데 독일도 역시 세금적인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중국은 판매 대수가 아예 그냥 수치가 다르군요. 네, 침투율 되네요. 네, 맞습니다. 침투율 자체가 네. 유럽보다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니까요. 그렇긴 한데 이제 중국 관련돼서 지금 1월 달 데이터만 아니라 상반기에도 계속 좀 판매량이 이제 보조금 줄어듦에 따라 네.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출하량은 CATL이 56% 증가했지만 역시나 이건 중국 내수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을 얘기할 수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BYD가 156%,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90%, 그다음에 SK온이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그 대표적인 이제 양극재 수출 관련돼서 판가가 계속 줄어드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1월달 판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약 $50로 전년 대비해서 67% 증가했고요. 아마 이 부분은 니켈 코발트가 최근에 연초 1월 2월달은 빠지고 있지만 10, 11, 12 니켈하고 리튬, 예, 니켈과 리튬의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이 수출 판가에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NCM 같은 경우가 $50.1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64% 증가했고요. NCA 같은 경우도 지금 전월 대비 수출량은 32% 증가했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그래서 전기차용 양극재 출하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그 수출 데이터를 지역별로 쪼개면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가 역시 LNF죠. 대구의 LNF가 1월 달 양극재 수출액은 86% 증가하고 수출량은 24%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주하고 포항의 그 에코프로비엠. 청주 같은 경우 데이터를 보면 NCA, NCM 합쳐서 215% 정도 증가했고요. 네. 수출 중량 또한 70% 증가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업황을 보면은 아무래도 뭐 2차 전지 쪽은 굉장히 좋았는데 작년 연간으로 한번 실적을 좀 살펴볼까요? 네네. 연간 실적이 다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일단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매출 비중이 45%까지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역시나 그 양극재가 포함된 첨단 소재 매출이 290% 증가한 9,230억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제 첨단 소재에는 OLED 소재라든지 IT 소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익률은 역시나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지만 이 첨단 소재에 소위 말하는 전기차 양극재 소재만 따로 떼어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한 7%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에너지 솔루션 매출 또한 지분법으로 반영이 되는데 58% 증가 1조 2,140억을 기록했고 여기도 지금 2.8% 이익률을 차지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역시도 전체 매출은 연매출 3조 3,019억으로 6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36% 증가하면서 1,659억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내에서도 뭐 역시나 이 철강 소재단 말고 배터리 소재만 따지면 1조 9,383억으로 전체 매출 6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매출 비중을 차지하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1,502억을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매출이 261% 증가 5조 3,569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단에서 232% 증가 3,825억을 기록했습니다. 네, 뭐 주요 업체들의 매출, 뭐 영업이익 대단합니다. 실적들이 뭐 벌써 200%, 300% 정도 증가한 수준인데, 자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근데 그 2차 전지 양극재 4대 천왕이라고 하죠. 네. 에코프로비엠, LNF, LG와 포스코 케미칼은 여전히 계속 보유 관점이고요. 그걸 파는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파는 시점은 매출액과 성장률의 폭, 그러니까 상승폭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4개 업체 다 모두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률이 다 40%가 넘습니다. 평균 성장률입니다. 네. 그게 만약에 20%대로 떨어지면 그때 팔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평균 성장률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면. 네, 네. 지금보다 절반 경우 네, 네. 떨어질 경우만 네.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처음 소개해드린 코스모화학인데요. 코스모화학도 무지 비쌉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네. 지금 뭐 계속 신고가 영역이 이 회사 자, 코스모화학 오늘 현재가가 36,700원 오늘 좀 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 이런 말씀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 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네. 밸류에이션은 또 따져보면 비싼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하고 밸류에이션을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제 코스모화학은 본업은 국내 유일의 백산 안료인 이산화 티타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핵심 소재에 들어가는 이 코발트, 황산 코발트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코스모 신소재의 지분 가치를 따져봐도 코스모 신소재의 지분 가치만 지금 6,200억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소위 말하는 차익금까지 뺐을 경우에는 순 자산 가치만 지금 1조 4천억 되는 회사니까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순 자산 가치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전혀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고요.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의 27.64%의 지분 가치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나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각되는 거는 코스모화학은 폐배터리 재활용 성장 산업인데요.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소위 말한 7,000톤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약 그 니켈이 내년 같은 경우 기준으로 4,000톤, 그다음에 코발트가 2,000톤, 리튬이 한 1,000톤으로 총 7,000톤 네,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코스모 신소재 전구체 투자까지 완료된다고 치면 내년에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구체, 그다음에 양극재 이 소위 말하는 그룹 코스모도 그룹산의 이 수직 계열화가 가능할 점만 있다. 그럼 수익성이 당연히 극대화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연결단으로 지금 매출이 50%, 영업이익이 61% 증가하고 내년에도 2024년 지금 추정치긴 한데 1조 6천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500억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코스모학도 50%씩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23년 올해 6,000톤, 내년에 이제 7,000톤에서 8,000톤 이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완공될 경우에는 매출액이 최소 2,000억대에서 2,500억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코스모화학도 상당히 상승 모멘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은 가격은 조금 높지만 네.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36,000원 정도 후반 가격대인데요. 저는 네. 이제 매수가가 여기서 충분히 좀 조정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오는 33,000원 밑에서는
추세가 깨지진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3만 3천 원 밑에서, 그러니까 3만 원에 3천 주가라는 거는 가파른 상승 뒤에는 언제나 조정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3만 원에서 3만 3천 원은 매수가 좀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손절선은 좀 길게 잡았습니다. 한 23% 정도 가격인데요. 2만 9천 원이 깨지면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수모화학 매수가는 목표가 3만 3천 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2만 9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